예, 위궤양이라는 거는 이제 위 점막의 구멍이지만 그거보다 좀더 깊게 그 근육층까지 가는 상처입니다. 그래서 이 위궤양이 원인을 먼저 알아야만이 치료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. 이두 가지 원인이 거의 한 80에서 90%라고 생각합니다. 위궤양 증상들은 사실은 위염하고 위식도 역류하고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다 똑같습니다. 사실은 그 속이 불편하고 복통 있고 더부룩한 느낌 있고 속 쓰리고 그런 비슷한 증상이 염증이랑 뭐 위궤양이나 위암이랑 다 비슷합니다. 그래서 그냥 증상들만 보면서 그거는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. 첫 번째 건 헬리코박터 필로리 박테리오균이 있습니다. 이균 때문에 위궤양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. 위궤양 있다는 거는 먼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그 다음 스텝이에요. 만약에 그 다음 스텝에 헬리코박터라고 나왔다면은 그럼 쉽게 그거를 치료하고 그 균을 몸에서 배출하면 그럼 금방 이제 몇주 안에 그런 위궤양 같은 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위내시경에서 이 헬리코박터를 발견한다면은 바로 즉시 그 트리플 테라피 항생제 두 개랑 위산 억제제를 꼭 드셔야 합니다. 예.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거는 소염 진통제. 소염 진통제, 얼리브, 아이비프로펜, 애드빌 이런 약 제품을 피하셔야 합니다. 예,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셔야 합니다. 음주나 흡연 같은 것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거 좋습니다.